사진 제공. 마을로이 북스 소니 픽처스 엘트 김지훈 슈퍼바이저 GT 글로벌 스타트업 마을과 K로컬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발도로프 전문가 LT 김보라 동화작가 GT 유네스코 제주를 소재로 한 글로벌 K 동화영상전 선보인다. 로컬 콘텐츠 창작소 LT 마을 GT 크리에이터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혁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콘 스타트 기업 마을 윤상중 대표, 이 글로벌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K 콘텐츠 개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연예 기획자 윤상중 대표가 설립한 마을은 국내 최초 테크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선보이며 기술, 네트워크, 전문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어 서귀포시 스타트업 A 글로벌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다양한 헐리우드와 영화와 애니메이션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소니 픽처스 컴포지팅 합성 슈퍼바이저 김지훈 크리에이터와 제주 생태 창작 동화 제주의 생태 문화 놀이터 파보기 시리즈와 웅령 박사의 추천도서 너의 모든 순간에 글로벌 아티스트로 함께 참여했던 김보라 크리에이터가 합류하면서 글로벌 K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 중인 김지훈 슈퍼바이저는 소니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넷플릭스의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토르러브 앤 썬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등 2006년부터 40여 편이 넘는 헐리우드 영화와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작업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5년 넷플릭스 장편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를 작업 중이다. 기술, 덱과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이 결합된 크리에이터를 위한 혁신적인 글로벌 K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작품을 더 넓은 관객과 시장에 연결하여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며 창작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크리에이터와 테크를 결합한 첫 번째 프로젝트 글로벌 K 동화는 국내 동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요소들을 통해 다문화 및 국제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이다.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생동감 있는 그림이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독자들은 동화 속의 세계를 더욱 몰입적으로 경험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